그냥 효과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속바지를 다 든든히 입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거를, 이게 비밀인데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의상이 돼요. 네. 와! 와! 아, 모르셨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아, 제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V앱을 켰었거든요. 오늘 네. 많이 많이 와주시라고. 근데 그때 한 분께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아, 그러셨어요. 기억나요. 혹시 데리고 오셨나요? 혹시 손 한 번.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공연을 보러 네. 온다고 차가 많이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랬나봐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차가 밀려가지고. 네, 네. 차가 밀려서. 웃기시면 웃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날씨가 좋은데 되게 많이 경직돼 있으시네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가족분들도 많이 오신 그러니까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친구분들도 오신 것 같고 연인분들도 오신 것 같고 네, 커플이 있어요. 네, 부러워. 네, 저희 공연 보시고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멜로디데이 하면 OST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OST가 저희가 정말 많은데 혹시 멤버들 기억에 남는 OST 이런 거 소개해드릴 게 있나요? 뭐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불렀던 각시탈 OST 그 한마디가 가장 맞아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자판기야 그 한마디 차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에코까지 네, 저희가 처음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네. 것 같아요. 언니는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멜로디 마지막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언니하고 처음으로 같이 참여했었던 리스트 리스트. 맞아요. 이제 이제 시작이야. 망설이지도 마. 뒤돌아보지 마. 다시 또 넘어진대도. 네. 맞아요. 이미 언니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저희 멜로디데이가 이제 처음 데뷔 전에 주근혜태한 OST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언어바웃 그게 1위를 했었죠 1위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얘는 누구지? 이렇게 했었던 맞아요 했었어요 All about 거짓말처럼 행복에 홀린 my heart 차에 첫 솔로곡도 있잖아요 난 못해요 얘 너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됐어요. 나만 마음대로 있잖아요. 제 솔로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참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맞아요. 그냥 맞아요. 저희끼리 너무 얘기하는데 신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은 언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응답하라 1988에 이젠 입기로 해요. 아. 사랑과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아, 성대모사를 되게 네. 잘하시네요. 사람 먹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네, 혹시 저희 OST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멜로디데이 OST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OST 있으세요? 응답하라. 네? 뷰티풀 데이. 아, 뷰티풀 데이. 뷰티풀, 뷰티풀 데이. Oh my love. 어, 맞아요. 그게 최근에 했었던 네, 최근에 네, OST죠. 네, 이제 곧 4인당 OST 저희가 불렀는데요. 3월 네. 24일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3월 24일이요? 3월 24일 맞나요? 맞을 거예요.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이제 곧 공개될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커버곡을 이래요.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저희가 빅뱅 선배님의 에라 모르겠다를 커버곡을 준비를 했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
너는 이런 달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나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go. 고민하지 마. Hey, 이런 모르겠다. I'm going to put it on the cafe. I'm going to put it on the cafe. Honey, but I want. <웃음> 자꾸 올라가니까 좋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커버곡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버곡을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멜로디데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커버곡 있으면 저희 이렇게 소개 많이 시켜주면 저희가 그런 걸 네, 적용을 많이 해서 연습해서 또 보여드리는 자리가 또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멜로디데이가 커버곡 한 거 좋아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많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많이 어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아하시는 거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첫눈! 네? 첫눈! 정준일 첫눈! 네? 정준일 첫눈 도깨비 OST. 아. 아, 네. 아, 첫눈. 네. 그거를 또 저희가 연습을 해서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분들은 트와이스의 넉넉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아, 넉넉?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이런 아이돌 친구분들 노래를 많이 커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트와이스 좋아해. 나도 너무 예뻐. 해볼게. 알았지? 네, 연습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오늘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활동 전에 보여드렸던 깔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깔로를 좋아하시네요. 많이 좋아하시네요. 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깔로 들려드리겠습니다.